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2020년도 상반기 버스 노선 개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올해 상반기 2월과 3월 두 차례 버스 노선 개편을 추진할 예정으로 개편 방향은 교통수단 간 연계를 강화하고 구도심과 신도심의 연계 서비스를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2월 1일부터 개편되는 노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철도, 대전도시철도, 버스 등 대중교통과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광역버스 1000번의 막차 운행시간을 기존 23시에서 24시 30분까지 연장하여 운행하고 601번, 991번의 천차 시간도 기존 6시에서 5시 30분까지 변경하여 시민들의 철도 이용 편의를 증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의면과 조치위원을 운행하는 801번을 신도심까지 연장하고 운행시간도 확대하는 한편 향후 시청과 광곡동까지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서 또 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해 2월 중에 201번의 환승편의 개선과 221번 기종점정 변경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3월 1일 개편되는 노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치원과 연동면, 신도심을 경유하는 340번의 배차 간격을 기존 120번에서 60번으로 단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3월 중에는 장군면과 신도심을 연결하는 52번, 53번의 배차 간격을 기존 60번에서 30번으로 단축할 예정입니다. 우리 시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여 보다 질 높은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